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유경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건축 이야기 해볼 텐데요. 특히 이성범 소장님이 최근에 평면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내고 이렇게 아주 좋은 성적을 지금 내고 있으시던데요. 그런가요? 분야 뭐 8위시던데? 오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 건축책입니다. 여러분 도기어라는 곳에서 나온 거고 이성범 고영성 공동저.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평면의 재발견. 무슨 뜻이에요? 평면의 재발견? 보통 건축에 있어서 평면은 정말 중요한 요소죠. 네. 건축가의 상상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시킨 네. 건축적인 언어인데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들을 네. 평면을 이제 3D로 작업을 해서 되게 일반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보실 수 있게끔 만든 네. 책이에요. 여기에 쭉 보면 여태까지 지은 스테이하고 주택하고 카페들 네. 쭉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와. 사실은 뭐 너무 심오한 이야기들로 집을 네. 혹은 카페 스테이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되게 편안한 이야기들로 뭔가 이 집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네. 되게 편하게 읽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놀란 건 아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집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특이한 건물들이어서 네, 되게 독특한 평면들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죠. 다 지금 지어져 있는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지어져 있고 일부는 네. 지금 시공을 앞두고 있는 작업들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뭐 주택, 그리고 카페, 그리고 스테이를 다 포함해서 한 51채 정도의 프로젝트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만 보고 다녀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네, 그래서 들었어요. 가끔은 그런 것들을 뭔가 관광 코스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성범 건축 투어? 그런 우스갯소리로 네.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곤 해요. 아니 소장님을 처음 봤을 때 네. 예사롭지 않은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고 이 수염은 언제부터 기르신 거예요? 수염이요? 수염은 12년 돼가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깎은 적이 없어요. 12년? 그럼 건축가가 된 이후부터? 네 맞아요. 왜 수염은 기르시는 거예요? 그 굉장히 네. 소장님의 그 외모에서 네. 되게 강력한 이미지를 차지하는 부분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수염을 기르게 된 이유는 제가 수염을 기르면 되게 앳돼 보이거든요. 말씀하지 마시고 되게 앳돼 보이는데 아니 수염을 그거를 기르면 좀 뭔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어. 너무 앳돼 보여서 분명 믿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에. 그거를 좀 나이가 들어 보이려고 일부러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수염이 없으면 너무 네. 어려 보이니까 네. 동안이라서 네. 아 그래서 왜 말을 잊지 못하시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삶의 그냥 일부분이 돼서 네, 가끔은 악몽을 꾸기도 하는데 이제 면도를 하다가 한쪽을 날리는 그 악몽을 꿔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안 돼! 이러면서 그게 최악의 악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하나의 캐릭터화 됐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를 기억할 때는 항상 코스염이라는 수식어가 붙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옷도 항상 오늘은 이제 딱 볼 때 일반적인 옷이지만 평소에 또 입는 스타일이 딱 있으시잖아요. 옷도 그렇고 네. 본인 차도 차 굉장히 좋아하셔갖고 스포츠카 좀 유명한 거 네.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어때요? 아무튼 본인에 네.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느껴지고 저는 건축가는 좀 그런 게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저는 근데 건축가님 이렇게 선정할 때요 네. 제가 여러분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건축가님 외모도 한몫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래요? 수염을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아우라가 좀 아름다운 건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건축가가 감사합니다. 외모도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건축가가 아무래도 남의 자본으로 생각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예, 하고 예. 그리고 매력적인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서로 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색감에 대한 것들을 되게 민감하고 그리고 또 옷 입는 스타일, 그 색감에 대한 조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입고 다니는 옷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거 아세요? 소장님이 좋아하는 색하고 제가 좋아하는 색이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공교롭게도 네. 커플룩 때문에. 맞아요. 취향이 굉장히 겹쳐가지고 네. 뿌듯했죠. 소장님처럼 멋쟁이가 좋아하는 색을 뭐 나도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여러 건축가님들이 계시지만 소장님의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소장님의 가치관이 있고 건축을 네. 할 때 뭐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소장님은 건축에 있어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런. 저는 건축은 사람과 땅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서로 얽히설키 얽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플리파이드 되는 거죠. 단순하게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집적되면서 되게 네. 견고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 건축을 저의 어떤 건축적인 철학을 이야기할 때 단순함 속에서의 견고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단순함 속의 견고함? 되게 좀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네, 네.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 나름의 독특한 무언가가 발현되는 그런 것들을 디테일과 되게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표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장님이 이제 지금 이 책을 내셨는데 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주로 하신 주택하고 스테이하고 네. 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대표작이라고 할까?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간을 좀 하나씩만 좀 소개해 주세요. 아,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 네. 첫 번째 프로젝트예요. 예. 스테이 인데 제주에 있는 서귀포 대정읍이라는 곳에 있는 트뭄이라는 스테이입니다. 여기 무슨 피라미드 같네. 네, 거의 대부분 이 이미지를 딱 보시면 네. 피라미드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박공 지붕의 건축물이고요. 이게 지붕이에요? 네, 지붕이에요. 와. 보통 스테이가 뭐랄까 경험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치. 되게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내가 하루 동안 묵으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촉발시킬 수 있는 네. 되게 독특한 공간이어야 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접근을 했던 거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주변에 단독주택들이 되게 여러 채들이 모여 있어요. 보통 뭐 도심지에서는 시각적인 교차를 막기 위해서 담을 높게 치거나 건물로 둘러서 공간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사실 그 지역하고 어우러지지 않은 느낌을 크게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주변과의 시각적인 교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붕을 길게 드리워서 외부에 있는 담의 높이와 명확하게 맞춘 다음에 외부에서 시선을 차단하면서도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는 외부로 무한정 시선이 확장될 수 있게끔 낮은 처마의 영역과 그 내부 틈의 경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이렇게 나. 용도가 확실히 있는 거였네요. 네. 이게. 보통은 담이나 아니면 외피를 통해서 그런 경계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죠. 담을 막 엄청나게 높게 쌓아야 되는데 네. 그 대신에 지붕을 이렇게 함으로써 바깥 시선을 차단했으니까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파사드가 멋있게 나오는 것이고 그 스테이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야 돼요. 네. 외부에서 봤을 때도 엄청 도드라져 보이는 조형성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언가 독특함이 느껴져야 되고 특히 이것처럼 주변의 경관하고 굉장히 잘 어우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조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재 선택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평창동에도 적용되어 있는 천연 슬레이트가 네네. 외장재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현무암 그렇죠. 현무암의 어떤 색감과 맞아, 맞아. 그리고 해풍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녹이 쓰는 그 철제 소재를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장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주출입구에서 보이는 부분은 되게 밀도 있는 덩어리의 느낌으로 보여지지만 실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시각적인 개방감을 느끼고 또 좁은 스파이럴 계단을 통해서 2층에 다다르면 원경으로 펼쳐지는 먼 바다의 모습들이 때로 실내 공간으로 반입이 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가보고 싶다. 제가 어떻게 어레인지 해드릴까요? 이런데 요즘에 예약 네. 안 되잖아요. 네, 그쵸? 잘 안 되죠. 제가 먼저 클라이언트 분께 말씀드리면 우와, 되지 않을까요? 우와, 그렇구나. 이야, 이게 뭐 굉장히 특별한 스테이들을 많이 하셨지만은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실은 그 소장님한테 집을 의뢰할 때 네. 제주도에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주 가셨었죠. 제주도에 아홉 채 보고 왔잖아요. 아홉 채 네. 보고 제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때 네. 대부분 이제 스테이였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일단 이거 소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카페. 포항에 제가 설계를 했던 연일이라는 카페 공간이에요. 오, 이건 물결 치듯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보통은 뭐 카페 공간을 되게 경관이 좋은 공간들을 그치, 뷰 좋은 곳에 거의 대부분 생각을 할 때 카페 공간은 뷰가 엄청 좋아야 될 것 펼쳐져 있고 되게 주변으로부터 시선이 자유롭고 막 숲 안에 있거나 아니면 바다가 원경으로 펼쳐진다. 그러면 최고죠. 뭐. 네, 그러한 공간들을 생각하시는데 네. 이분은 카페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간에 땅을 가져오신 거예요. 많이 땅을 네. 사셨나? 카페 하려고 사신 땅이래요? 아니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냥 땅을 사셨겠지. 네, 일단. 땅을 사시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카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 카페를 원하시니까 제가 안 돼요, 다른 걸 해야 돼요 라고 할 순 없으니 이런 식으로 카페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네. 생각이 이 공간에 대한 컨셉이 되게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이 주변에는 되게 여러 개의 필지로 구획되어 있는 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단독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제가 설계하면 또 하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는 가정하에 여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들을 차단할 수 있는 막이 하나 필요했어요. 그리고 주변은 그냥 그 옹벽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개의 단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좀 지저분하게 건축물들이 있어서 그것도 차단이 분명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개념적인 시선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닫아줄지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하면서 이 전체적인 되게 독특한 조형이 나오게 됐죠. 와,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건축물은 정말 멋지지만 네. 그 주변에 뭐 아무 놀 것도 없는데 와요? 이렇게? 보통 스테이와 카페 공간은 목적성이 됩니다. 그 공간을 찾아오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없어도? 네.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공간감과 그 안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커피라든지 네. 음식들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네. 찾아오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도시에 카페라고 하면 건물의 1층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한옥집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예쁘게 꾸며가지고 보통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건축을 직접 해가지고 카페를 해도 운영이 손에 안 나고 될까? 이게 나는 감을 못 잡겠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카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클라이언트 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영업의 생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셨던 분이기도 하고 특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외부 공간들을 되게 다양한 그 층위를 둬서 네. 전정과 중정 그리고 후정 그리고 위에서 2층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조경의 느낌들을 건축물에 버무렸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조경을 직접 하셨어요. 클라이언트 분이. 그만큼 조경에 대한 조예가 깊으셔서 그러시구나. 건축가하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네, 아이디어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이 공간만의 독특함이 있대요. 그냥 뭐 매머드한 어떤 그 오픈빨이 있는 그냥 대형 카페의 느낌이 아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시간의 연속 안에서 사람의 따스함이 묻어나는 결국에는 이분들이 지금 클라이언트 분들이 거기를 직접 가꾸고 조경의 요소들과 함께 일종의 배경이 되는 건축물이 좀 독특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네, 카페 전문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사례로 스테이하고 네. 카페하고 뭐가 차이점이 건축할 때 있으세요? 스테이하고 카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주택하고는 분명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주택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머물면서 나의 삶을 투영시켜야 되는 일종의 배경이라고 하면 카페 공간과 스테이는 네.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 독특한 경험을 하고 그 와중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요즘은
별도의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도 네. 독특한 공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요즘 홈페이지 보는 사람 없지. 네, 다 네.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보고서 찾아가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딱 포토스팟 같은 것들을 분명히 둬야 됩니다. 그런 독특한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회자가 되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즐길 수 있게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네. 사람들이 이런 건축의 아름다움에 가치를 부여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 그런 새로운 경험을 원한다. 네. 요즘 사람들이. 네. 그게 확실히 입증이 되는. 네, 그리고 이 책 냈을 때 제주도에서 출판 기념회 제주도에서 어떻게 뭐 하셨잖아요. 제가 제주도라 못 갔는데 죄송하는데. 출판 기념회는 아니에요. 제가 오픈하우스라는 거를 하면서 책 많이 파셨던데. 약간 비싼 그 배송비 들여가지고 100권 들고 왔는데 100권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택인가요, 그게? 네, 단독주택이고요. 여기 있나요? 네, 여기에도 있어요. 이 책을 구성할 때 이 집은 계획 단계였어요.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3D로 그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되게 제주시에 있는 주택인데 이게 제주시예요? 네, 제주시예요. 네, 주변에 아무래도 약간 도심지하고 떨어져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 풍광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약간의 완만한 언덕에 살짝 놓여져 있는 건축물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사들을 이용을 해서 제주 민가에서 보통 구현되는 뭐 안거리, 밖거리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내부 공간을 만들어 갔고요. 그리고 내부로 중정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레벨 값들을 가지고 있는 마당을 통해서 좀 더 깊이감 있는 공간의 전위들이 이 공간에 묻어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이성범 소장님이 내 요소들을 제일 잘 표현했다라는 집이 있으면 하나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경기도 화성 네. 산척동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와, 엄청 심플하다 이 집은. 네, 사실은 이 집도 제가 네. 추구하는 어떤 단순함 속의 견고함이 견고함. 이거 보니까 알겠어요. 단순함 속의 느껴지죠? 견고함. 네. 그렇다니까요. 이 클라이언트 분 같은 경우는 네. 이 땅을 구매할 때 이 뒤쪽에 낮은 야산이 있어요. 네. 그런 자연적인 요소 때문에 이 땅을 구매했는데 땅의 형상이 무척 독특하죠. 부채꼴의 형상이죠. 맨 그쵸. 끝에 있는 집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것들 이 되게 독특한 대지의 형상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고 클라이언트 분은 집을 짓는 이유가 프라이빗한 나만의 공간을 갖기를 원해서였어요. 아, 그게 굉장히 다른 것들 모든 요소보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 외부로부터는 시선이 차단이 되지만 그렇다고 막 철옹성처럼 엄청 높은 벽을 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야산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확장될 수 있게끔 일부 구간은 되게 만곡된 어떤 아름다운 라인을 통해서 열어주면서 아, 그래서 이걸 높이를 똑같이 안 하고 이쪽을 낮게 하셨구나. 네.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가 감싸 안으면서 중정을 만들어 가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가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뒤쪽으로 피벗 힌지 두어 그 가운데 문이 이렇게 열리네? 네, 맞습니다. 힌지 두어를 두어서 내가 원할 때 얘를 열면 이 뒤쪽에 있는 야산이 그대로 실내 공간으로 관입이 돼요. 우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디자인을 했고 이 중정, 일종의 이제 후정 공간이죠. 들어와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마당을 모든 공간들이 한 데 어우러져서 감싸 안으면서 그렇네. 시선이 다 열려 있을 수 있게끔 했죠. 입주하셨어요? 네, 입주하셨고 또 재밌는 부분이 보통은 시공사가 있잖아요. 네. 이분도 건축가 출신이신데 아, 진짜? 네, 건축가 출신인데 설계를 그동안 계속 안 하오시고 쪽에 몸을 담아 오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건축 시공이라기보다는 이제 창호 쪽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직접 모든 것들을 다 시공을 하셨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설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신 그쵸. 분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소통이 굉장히 수월했고 건축가가 맡긴 건축가니까 네네. 굉장히 신뢰를 하셨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리고 이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설계 의도를 정말 잘 이해하시고 당연하시겠죠. 실제 구현을 하시는데 물신 양면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셨구나. 건축주가 마음에 드셨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보통은 좋은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건축가와 그리고 시공자 그리고 네. 클라이언트가 삼합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게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랬구나. 근데 저는 건축주로서는 어떻게? 최고의 건축주라고 진짜요? 할 수 있죠. 두고 봐야겠지만. 소장님 여기 진짜 네. 새로 이렇게 이성범이라는 이름을 갖고 처음 지금 아뜰리에가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초심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사실은 초심 이라기보다는 네. 기존에 제가 해왔던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간들을 갖는 과정.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더 너무 강화시키는 과정. 네. 강화. 바쁜 과정에서 사실 내가 네. 지금까지 해왔던 디자인과 작업물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내가 텍스트화하지 않고 무언가 그냥 바쁜 와중에서 계속 생산해내는 무언가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더 면밀하게 제가 했던 디자인들에 대한 다시 한번 되짚고 그것들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좀 더 값진 시간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제일 존경하는 건축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롤모델, 특별히 내 마음에 들어 뭐 훌륭한 건축가들은 많으시지만 그런 분이 있으세요? 딱히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되게 저는 되게 스펀지 같아서 모든 건축가들의 성향과 작업물들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차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차용을 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저 나름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 정말 나의 롤 모델이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그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안도타다오다, 네. 뭐 이타미준이다. 네. 그 스타일, 존경을 통해서 그 스타일로 가기보다는 네. 그분들의 장점을 다 해서 네. 이성범 스타일을 만든다는 거에 더 네. 강한. 그래서 사실은 사무소 이름을 이성범으로 바꾼 이유 중 하나도 저만의 무언가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심플하고 하는. 견고하게 기대가 되고요. 평면의 재발견이란 책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저 건축에 이렇게 멋있는 곳에 사람 우리나라에 있고 여기에도 사람들이 또 이 집에 건축주가 있고 이런 집에 살고 있다. 좀 새로운 문화적 경험하실 것 같아요. 저도 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모든 되게 방대한 자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예. 저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독특하거나 아니면 다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도 그러니까. 새삼 저도 느꼈고 이게 사실은 건축의 정도는 아닐 수 있어요. 네. 새로운 것들을 지향하기 위한 네. 하나의 뭐 접점으로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맞아요. 일반적인 디자인은 아니시고 그래서 네. 건축주들도 좀 그런 걸 좀 특별한 걸 원하는 분들이 찾아온다고. 맞아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집을 짓길 원해서 찾아오시는데 네. 저는 집 같지 않은 집을 짓길 원해요. 그런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다양한 공간감과 네. 독특한 느낌들 그런 것들이 기존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과는 다른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즐거워요. 네. 네. 정말 건축 일을 즐기시는 게 보여서 저는 그거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건축이 종합예술이라는 걸 느꼈어요. 진짜 이게 이런 디자인이 실제로 현실로 지어질 것이고 거기에 제가 이제 주거하게 될 거잖아요. 네. 예술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실용성이 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엄청난 종합예술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이성범 건축사무소에 오고 싶은 분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하는 작업들이 인스타를 통해서 되게 다양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아, 이성범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디자인을 하고 이러한 네.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저에 대한 관심 잊지 말아주세요. 네,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잘해주세요. 네, 잘 못했죠. 자, 꿈나무 여러분, 오이경TV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